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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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가슴 시리 뿌리 꺼내기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예, 아주 인사법이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요즘에 보신 분, 형님, 예, 형님 고마워.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50년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50년이면 무고한 그런 세월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뒤로 하고 50년을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어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앞으로 뭐 좋은 일도 또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들도 잘 되시고 자녀들 교육도 잘 되시고 여러분 하여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히트시켜 주신 노래 안동역으로 갑니다. 박수 치시면서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구름같이 있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는 나 기적소리 끊어진 밤에 어차피 지워야 할 사람은 꿈이었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아니 이거 저 애기가 줘가지고 얼떨결에 받긴 받았는데 아 향기가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요거 재탕이네 근데 사실 야 내가 재탕 이런 거 따지는 성격은 아닌데 어쨌든 애기 어디 갔어 예 너무 고맙네 예 너무 고마워 차라리 나는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돈만 원짜리 현찰을 내가 참 거시겠는데 이거 잘 놔둬요 왜냐면 애기가 준 거니까 내가 네, 네. 어제 노래 들을만 해요?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저 다른 프로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 유재석 씨하고 제가 놀면 뭐되냐? 예, 네, 놀면 뭐되냐? 방구석에서 거시겠지. 예, 네, 놀면 뭐되냐? 거기에서 내가 그 유재석 씨 스승으로 얼마 전에 내가 또 계곡에 저 같이 가가지고 노래를 또 가르쳤어요. 내가 드금을 다음 주에 아마 그 재밌는 그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최고 MC 유재석 씨를 제가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시키려고 그래. 예. 네. 그 제목이 합정역 5번 출구. 원래 내가 성남역 3번 출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합정역 5번 출구가 임금일도에서 조금 앞서가지고 어쩔 수 없어 내가 사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예.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어차피 오늘은 여러분의 날입니다. 오늘 마음껏 이 운동장에서 뛰어놓으시고 어린 시절 추억으로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2019년도 제가 야심작으로 발표했는데 요즘에 우리 사나이들이 참 좋아하는 노래요. 바로 동전 인생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려간 청춘 보니 큰맘 값어치 약간 동전 같았던 내 과거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에 다시는 울지 않으리 잘 온다 잘 온다 건강하시고 잘 온다 흘러간 청춘 돈이 큰만 값어치 약한 동전 같았던 내 서름 그 누가 알까 자존심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지난 날 아픔 속 인생은 지금부터야 눈물방울 삼키며 오늘을 위하여 모진 세월 나 여기 왔다 인생은 지금부터야 앵콜. 아니 노래 소리에 여러분들이 넋신나가지고 앵콜을 까먹어버렸네. 나는 조금 저 뻔뻔한 아프고 난 다음에 애가 좀 뻔뻔해져가지고 나는 내가 막 앵콜 해버려 나는. 예. 어찌 그리고 정신이 약간 내가 저 아프고 난 다음에 좀 혼미해져가지고 사실은 내가 저 박수 한다는 게 앵콜 해버렸네. 환장하는데. 예. 어쨌든 앵콜이죠.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남은 한국판 라스베가스라는 그런 그 애칭이 있습니다. 조선팔도에 5만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 터전을 잡고 수 없는 그런 세월 동안 살아온 곳이에요. 그래서 성남은 인구밀도에서도 그 어느 도시보다 높고 그리고 또 GNP도 높아가지고 잘 사는 분도 많아요. 잘 사는 분들도 앞으로 여러분 이곳에서 더욱더 노력하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큰 인물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어차피 내가 실수로 앵콜을 해도 앵콜이니까 이번에 안동역 다음 역 시리즈로 새로 나온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가 용산역 광장인데 나는 이상하게 역으로 내가 참 돈벌을 하고 있는데 왜 용산역 광장이냐 이것도 내가 사실은 성남역 광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사실 아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그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참 그 용산역 광장이 조금 인구밀도가 높다고 그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다음에 3차는 성남역 광장을 하려고 그래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남역 광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아셨죠? 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러면 한 1년만 내가 울고 먹고 안 하려고. 예? 그래, 조금 이제 올려놓고 안 하려고. 성남역 광장으로 가려고.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용산역 광장으로 갑니다!
때까지도 이 가슴 모두 하겠니 운명처럼 건너버린 강 용산로 너는 알잖니 나 동쪽 볼 때 너 서쪽 보던 그 놈의 어긋난 사람 후회할 줄을 뻔히 알면서 돌아선 두발길 우리들의 사랑이 비어있는 곳 바람 부는 용산역 광장 갈림길에서 서로 외면한 그놈의 어긋난 사람 후회할 줄을 뻔히 알면서 돌아선 두 발길 우리들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 비 내리는 용산역 광장 우리들의 추억이 살아있는 곳 비 내리는 용산역 광장